외질 귀행도지 넌 최고 칭찬 릴레이. 성내는 아르테타 비난. 한재현 기자. 메수트 외질과 마테오 귀행도지 서로 칭찬하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칭찬 릴레이의 속내는 따로 있다. 외질이 자신의 트위터에 귀행두지 너는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가 될 거라 확신해라고 글을 남겼다. 귀행두지는 당연히 화답했다. 그는 외질의 글을 리트윗하며 고마워 형, 내가 남긴 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야. 저와 함께 뛰었던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인 당신으로부터요 라고 기쁨과 함께 고마워했다. 영국 매체 미러는 두 사람이 SNS로 남긴 글을 주목하며 두 선수가 남긴 글의 의도는 자신을 외면한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에게 비난이다라고 전했다. 외질과 귀행두지 모두 아르테타 감독의 외면을 받았다. 귀행두지는 아르테타 감독의 구상에서 멀어지며 헤르타 베를린으로 임대를 떠나야 했다. 외질 역시 지난 3월 이후 실전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아르테타 감독과 사이는 멀어졌다. 아스널은 최근 리그 7경기 무승으로 순위는 15위까지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강등권인 18위 불럼과 승점 4점 차다. 이제 강등권 추락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아르테타 감독의 입지가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외질과 귀행두지 입장에서 아르테타 감독을 향한 비난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귀행두지 트위터 취재 문의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털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